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흔히 교회 안에 있다는 것, 교회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용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직 주님이신 하나님과만 함께 한다는 것은 인간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는 인간의 가장 큰 방해부는 우리의 비겁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기도원입니다. 그는 지존하고 전능하신 분의 단 하나의 제단 앞에서 우리와 함께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원, 그는 1,000명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1,000명 중에서 누구보다 그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셔서 자신을 섬기게 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왜 하필 그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필 여러분이나 저를 부르실까요? 그분이 나와 이야기하시다니, 그분이 저를 조롱하시는 걸까요? 이는 단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은총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무슨 물음을 던져야 할까요? 우리는 원래부터 그분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분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부르면 안 되는 걸까요? 하지만 그분이 나를 부르시면 경청하고 복종하는 것 말고 또 다른 길이 있는지요? 기도원은 박해받는 이스라엘을 강하고 뛰어난 적 미디안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야 합니다. 그는 1,000명의 여느 사람들과 같은 사람인데도 이전에는 없던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힘을 따져보고 무적의 강한 적을 주시합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에게 여쭙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맡기신 그 일을 제가 어떻게 완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맡기신 과제는 너무 중요하고 큽니다. 저를 가혹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저에게서 이 과제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려거든 저에게 도움을 보여주시고 저에게 군대와 무기와 재화를 제공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기도원을 압니다. 그렇죠. 그는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기도원이여, 우리는 그대의 음성만은 너무도 잘 압니다. 오늘도 그대는 그때와 똑같이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인 우리의 개신교회에 이런 외침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하여라. 사람들이 두려움과 비겁함과 악의 사슬에 묶여 있으니 그들을 구하여라. 이 호소가 교회를 극도로 놀라게 하고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없고 약하고 뛰어난 점이 전혀 없는 교회이건만 바로 이 교회를 향해 이런 막막한 외침 소리가 들려오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교회는 지금 선포와 절망적인 상태와 선포를 듣는 자들의 둔감함과 애처로움을 보면서 자신에게는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공허와 황폐를 보고 그 불안과 비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백성을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전에 없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이런 외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몸삼은 종살이를 끝내라. 너를 쇠약하게 하는 실존적 불안에 종지부를 찍어라. 너를 태워서 죽이는 탐욕의 힘, 내 고통스러운 자아도취적 독존에 종지부를 찍어라. 인간에 대한 두려움과 허영에 종지부를 찍고 자유롭게 살아라.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그런 외침을 들은 적이 없고 기도원처럼 주님 내가 어떻게 그토록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아뢴 적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원은 그때나 오늘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 어떻게? 라고 물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느냐? 그분의 외침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 외침을 제대로 들었거든 어떻게를 묻지 말고
이 외침 소리에 결속되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다른 어떤 도움에 기대어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 일도 해주겠다. 어제의 기도어나 오늘의 기도어나 이 말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그것이면 된다. 너 사람아, 절망하는 사람아, 질문하는 사람아, 그리스도인아, 이 말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사건을 계획하셨다. 바로 너와 함께할 사건을 계획하셨다. 다만 준비하고 바라보아라. 내 약함이 너를 제압하려고 하더라도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려고 전에는 없던 사건, 헤아릴 수 없는 사건, 위대한 사건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기드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나서서 나팔을 불며 모든 지파로부터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는 자기가 소집할 수 있는 병력을 자기 주위로 불러 모읍니다. 우세한 적에 비하여 적은 수의 군대이기에 기드온은 꼭 싸워야 하는지를 두고 겁을 냅니다. 그리고 그가 막 적의 맞은편에 진을 치자 하나님이 또다시 그의 길을 가로막으십니다. 기드온아,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기드온아, 내 믿음은 어디로 갔느냐? 보아하니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기드온아, 내가 두려움과 의심에 휩싸여 이 군대를 소집했구나.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수 없다. 너희가 자랑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했다. 우리가 승리를 쟁취했다고 말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자랑을 원치 않는다. 너희가 나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이 되게 하여라. 오직 나만이 너희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것은 내가 한 약속이다. 내 말은 세상의 모든 군대보다 더 강하다. 여기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물음을 던지십니다. 기드온아, 너는 두려운 적의 위협 앞에서 내 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느냐? 기드온아, 네가 거느린 군대의 무리를 돌려보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그들이 필요 없다. 승리는 나의 것이지 내가 거느린 군대의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요구입니다. 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심란한 대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드온은 적은 수의 군대를 건드린 채 우세한 적을 마주보고 서서 겁을 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를 거칠게 비웃으시며 꾸짖으십니다. 기드온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그분은 무기와 군대와 엄청난 무리를 제공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무장 해제를 요구하십니다. 오로지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군대를 돌려보내라. 인간의 모든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가차없는 조롱, 믿음을 겨냥한 모든 시험 가운데 가장 혹독한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주님, 세상의 폭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을 앞에 두고 인간적 판단에 따라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까지 포기하라니 그것은 정신나간 행동이 아닐까요? 그것은 기드온의 내면을 갈기갈기 찢어놓지 않았을까요? 인간이 예상하지 못하도록 그의 길과 계획을 거듭거듭 방해하시다니 자신의 영광을 얻는 일에만 열중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소용없는 신일까요? 하나님은 어째서 방해하시는 걸까요? 그분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고 인간이 늘 헛수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인간은 헛수고를 되풀이하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이 번번이 자신의 명성을 얻을 생각만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고 복종합니다. 그는 자기가 거느린 사람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그를 조롱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랍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고 아주 적은 수만 남게 되었을 때 비로소 승리가 그의 손에 쥐어집니다. 그가 믿고 복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명성을 포기하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한편의 동화처럼 여겨집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드온이 실존 인물이며 내가 적 앞에서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도원의 이야기가 기독교 안에서 날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도원은 어떻게 행동했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지요? 흔히들 자신의 모든 힘을 모으고 모든 도움의 수단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고려하고 검토하고 계산합니다. 그러고는 군비를 갖추고 방어하죠. 그러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갑자기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때를 알지는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갑자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무기를 내려놓아라. 내가 네 무기다. 네 갑옷을 벗어라. 내가 네 갑옷이다. 네 자랑거리를 버려라. 내가 네 자랑거리다. 기도원의 교회야, 네가 이 말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례전, 그분의 계명을 내 무기로 삼아라. 다른 도움은 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강하고 힘있고 영예롭고 추앙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네 힘, 네 명예, 네 영광으로 삼아라.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두려운 위협이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는데 교회들어 어떤 수단으로도 방어하지 말라니 매우 심한 착각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이 세상에 가져온 것은 어떤 착각일까요? 이 모든 것은 다름 아닌 기독교 신앙 자체가 지닌 착각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특별히 정해진 명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어리석음과 분노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너 사람아, 너는 종살이에서 벗어나라는 외침, 속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외침을 들었음에도 이따금 불신앙의 한가운데로 다시 빠져드는구나. 나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그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는 네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하여 그것을 직접 손에 넣으려고 하는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네 길을 막으시고 온갖 훌륭한 계획을 방해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는구나. 너의 무기를 내려놓아라. 내가 너의 무기다. 너의 수많은 무기는 내 무기와 같지 않다. 네가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너는 네가 자신을 구했다고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테지만 스스로 자랑하지 말아라. 명예와 영광을 나에게 돌리고 나를 믿어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해진다. 기도원의 전사들은 돌아가라는 명령을 듣고 떨며 경악했을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힘과 명예를 단념하고 모든 계산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홀로 그분의 일을 하시게 하라는 명령을 듣고 떨며 경악합니다. 우리 중 대다수 기도원이 머리를 가로젓고 화를 내면서 제갈 길을 가는 모습이 보이는군요. 하지만 이런 모습이 교회 한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십자가는 무력함, 불명예, 무장해제, 절망적 상황, 무의미의 표시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 명예, 방어, 희망, 뜻, 영광, 생명, 승리가 자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기도원으로부터 십자가로 이어지는 끈을 보고 이 끈이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요. 기도원이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는 것은 오직 믿음만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원이, 교회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패배를 의미하고 우리의 굴복을 의미하며 인간의 모든 거창한 행동과 허세와 스스로 뭔가가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조롱과 진노를 의미합니다. 또 세상과 그 소동을 잠재우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 말은 제 아무리 고귀한 사람도 먼지로 돌아가기 마련이며 이 세상의 모든 신과 우상과 통치자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인간의 모든 정점에 대한 하나님의 신랄한 조롱, 인간의 모든 심층에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쓰라린 고통,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백성이 승리한 기드온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마지막 반란, 마지막 유혹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과거와 백성의 과거를 잊지 않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통치자도 두어선 안 됩니다. 바로 이 말씀 아래 신들의 제단과 우상들의 제단이 무너지고 모든 인간 예배, 인간의 모든 자기 숭배가 무너집니다. 홀로 주님이신 분이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유죄 판결을 내리시고 형을 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먼지 속에 밀쳐 넘어뜨리시는 것입니다. 불안과 의심에서 믿음으로 옮겨간 사람 기드온은 위라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우리와 함께 무릎을 꿇고 우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